5명이라는 봉사단이 있는데요. 이분들이 하시는 활동이 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이거 안전모니터 봉사단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그 생활 터전 주변에서 그 안전과 관련된 그 작은 그 불편 사항을 시에 아니면 이제 관계 기관에 신고하고 또 아니면은 또 화동 주변이나 그 생활 주변에 불편 사항이 있으면 저희 신고하고 그런 그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에 이렇게 또 기재를 해 놓으셨고 또한 2016년도 네. 봉사단 그 활동 내역을 보자면 그 워크샵 등 교육 참석하셨는데 네. 이분들이 몇 프로의 참석률이 있으셨는지 말씀해 주세요. 전체 인원 중에는 그 참여 인원은 그 상당히 적습니다. 퍼센테이지까지 어렵고요. 한번 교육 때는 그 보통 3, 40명 정도 많으면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. 네,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올려져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활동이 미흡하다 보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로 인해서 읍면동 17개 지역에 있는 분들로 인해서 우리 고장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실 수 있는 꼭 필요한 분들로 구성돼서 축소된 인원으로 운영하시면 어떨까 말씀해 주십시오. 예. 그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. 지금 말씀드린 685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고령화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그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봉단위에서 한 3,000명 기준에서 1명이나 2명 축소화해서 정의화를 해서 실제적으로 신고 사항이 원활히 돼서 신고와 또 처리가 원활히 다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. 감사합니다.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그리고 11쪽에 보면 그 재난대응 매뉴얼이 있다면서 유관기관 및 그 실과 사업소 읍면동에 배부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관심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 카메라를 본 적이 없습니다. 이 책이 있겠죠? 네, 물론 있습니다. 혹시 몇 쪽이나 만들어졌는지요? 쪽수는 400, 500쪽 됩니다. 그 재난 분야가 일반적인 그 자연재해 분야하고 사회적 재난 분야 이렇게 나눠서 한 권당 400, 500쪽에서 두 권 마련되어 있습니다. 그럼 이 책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네. 볼 수 있을까요? 네, 네.